자, 이게 가치를 평가했습니다. 뭐 작년과 똑같이 좀 살짝 봤는데 그래프가 뭐 코스닥 그래프 코스피야 코스닥이야 안 봐도 다 아는데 시즌 1, 시즌 2 다 합산된 기록도 있고 꼭 하셔야 됩니까? 그게 직업입니다. 아 맞습니다. 미안합니다. 네, 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아니 넌나나나나 똥또로롱 똥똥똥똥똥똥 아닌데 이게 봐봐 그냥 좋네요 그래프 예상했던 대로 그래프가 나왔네요 어떻게 이런 성적을 내죠? 프로야구에서 안 냈던 성적인데? 뭘 봐야 됩니까? 굳이 이거 그 읽어주시죠 뭐 안타수 타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. 뭐가 잘 안 보이는데 33타석, 23타수, 6득점, 3안타. 1년 동안 3안타. 아, 1년 동안 3안타. 3타점이. 아하. 병살패가 4개로 늘어났는데. 내 시즌 1 때보다 찬스가 워낙 많이 왔었어요, 그죠? 네. 제가 의인이 형 타석에 제가 들어섰으면 타점왕을 먹지 않았을까? 병살도 없고 아, 병살 희생타도 세게나 있고 어휴, 팀 동원도가 많네 뭐 할 말은 없고요, 공격적인 부분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또 수비적인 부분, 주루적인 부분 야구에는 공수주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개입품만 갖고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. 꽁트하신 거예요? 아니에요. 예. 예. 직관 때 유독 약했어요. 완전히 무도가. 죽일 때 합죽이네. 와. 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? 뭐 태도가 좀. 아야,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네네. 태도가 자꾸 왔다 갔다. 네네. 아 정신줄 계속 헷갈리네. 예. 세수도 못했습니다. 네? 세수도 못했습니다. 세수도 못했다. 세수를 못했습니다. 이게 안 맞아요. 다녀오겠습니다. 감독님. 수고하세요. 본인도 아니 입으로 하면 욕심 그래도 경기는 나갔네요. 그러니까요. 많이 아프죠. 드십니까? 제가 아픈 건 아니라 미안합니다. 남의 감정에 그렇게 동의하지 못합니다. 말만 그냥 그 코치로 바뀌면서 또 전력 분석을 하면서 팀이 강해졌습니다. 아, 예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네. 네. 아니, 그 뭐 팩트. 네네. 역시 전군부다라고 생각하는 플레이가 연천 미라클 전부터. 뭔가의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 악마의 또 본능이라는 게 또 깨어나오더라고요. 네. 아. 아, 이 홈런 하나가 드라마틱했죠. 전 그걸로 1년 다 한 것 같습니다. 보일 때 또 확실히 보여준다. 근데 1년에 한 번이다. 반드시 살려야 되는 그 찬스입니다. 강영탑이다! 강호 왼쪽으로! 좌익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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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을 했고 한 달 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최강구 선수는 정궁 선수와 정성훈 씨가 태권 선수는 태권 선수는 CS에 같이 갑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또 아니요. 또 야구 하고 싶은데. 아유 감사합니다. 아 최강력은 의리가 있네요. 하지만 성적이 삭감 대상자. 아 이 연봉에서 삭감을 해요? 아 삭감 대상자입니다. 아니 최저 연봉에서 더 떨어질 거예요? 아 최저 연봉 아닙니다. 제가 무슨 인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. 또 이게
또 처자식이 또 있다 보니까 네. 또 애가 아시다시피 세 명이지 않습니까? 아, 애들 또 많이 커가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형제도 색감 대상자인데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도착해서 돌산으로 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았다. 팀의 최고차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위기, 내 팀 위기 때 저는 어떻게 행동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색감에 드린 거죠. 감사합니다. 저는 솔직히 제로인 줄 알았습니다. 그냥. 재활속도 확실히 좀 빨리 높여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단에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깜짝 놀랐네. 사람 그릇 별로 안 크네. 사람 그릇이 별로. 이제 한 번 더? 조금만 더. 신경 쓰는 거 조금만 더 신경 쓰는 거 아니 인상 이렇게 하고 상상 네? 이만큼 했는데? 조금 잠깐만 유저라도 뭐야 우리 가족 저기 대관령 진국에 우리 애들 삼겹살하고 이런 거를 자주 못 먹어요 네 이거 우리 가족들 아빠가 잘하고 갈게. 여보, 나 믿지? 이제 가장의 무게가 참 이래. 자주 그렇고. 진짜. 내년에 잘할 거예요? 내년에 잘하겠습니다. 얼마나 잘할 거예요? 저 시즌 1대 같은 성적 내겠습니다. 더, 사람이. 장녀가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뒤인다 이거 그래요 제가 이 정도는 네. 이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감사합니다 시즌 3에서 또 전국을 가운 야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강 모터리의 문제는 외압이다. 문제인가요? 문제입니다.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네. 최강 모스터즈는 없어질 수 있다.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올해 최강 모스터즈는 정윤 선수와 재계약하지 않겠습니다. 네. 진짜인 거죠? 뭐 미안한 감정이 저도 있어요. 미안하고 미안하다. 이거 미안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공적인 자리니까. 네. 그 마음을 접어두고 구단의 결정을 전달했더니 방출인 거네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야구를 못 하는 거네요, 이제. 할 수 있어서 또 행복했고, 네. 너무 또 즐거웠고. 직관 놀러 갈게요. 표라도 해주세요.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. 응원하겠습니다.
정영희 씨. 네. 1년 더 속아보겠습니다. 뭐 한다고요? 속아보겠다고. 올해 1년 더 하시죠. 아, 진짜 씨. 아, 진짜 씨. 잘 하겠습니다. 와. 좀 재수 없다. 와. 와. 와, 연기 많이 들었다, 진짜. 와.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어. 아, 진짜 직관 가려고 그랬는데. 와.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. 머리 하얘지는 그 순간이라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.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잘해야겠네요. 같이 죽는 거지 뭐 이제. 죽긴 왜 죽어요? 아, 이거는 이제 이건 2년차 징크스여서 이게 다 2년차 징크스란 게 있더라고요. 2년차 징크스는 이제 끝났으니까. 또 올해 용의 해잖아요. 그러니까 의용이가 날 해거든요, 이제는. 저기 본명은 정의윤 씨잖아요. 지금 진짜 개명을 생각 중이에요. 아니, 본인은 왜 본인의 이름을 부르세요? 아니, 저는 이제 정의용으로 살려고요. 우선 최재현은 생각이 궁금해요. 야구를 계속 할 건지? 저는 하고 싶습니다. 야구를? 네. 또? 네. 사람들이 제대로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본 적 있습니까?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얘는 가기 힘들다, 그런 것들. 구체적으로 뭘 봤어요? 뭐 얘는 나이도 있고 그래서 프로에 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글들. 요즘에 쉬면서 가장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진짜 다른 걸 해야겠다고까지 마음을 먹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돌아오는 답은 야구를 하고 싶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. 그 세상의 평가와 구단의 평가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.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최소연 씨는 내년에 최강도 선수와 함께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결론을 냈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. 최대현 씨 마음이랑 비슷해요. 보여주니까. 네. 시간내고란 프로그램, 기적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그리고 뭔가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또 희망의 아이콘이 최대현 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. 꼭 그럴 거고 단장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꼭 보이겠습니다. 3년 차니까 네. 연봉도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른 연봉들을 보다 참담한데? 성적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성적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많이 아쉽습니다. 네? 많이 아쉽습니다. 1할 5푼 8리.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. 금메달리스트.
홍삼 백구순? 홍삼 백구순.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. 할 말이 없습니다. 네? 할 말이 없습니다. 할 말이 없어요? 네. 그냥 이거는 블로그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링크가 떴어요. 어떤 거요? 그 알고리즘 때문에. 아, 예. 한국 시리즈? 아, 이 저도 자주 보는데요. 예, 평균 자책점이 자, 파울팀 삼진입니다. 입장인데 하우스윙 삼진입니다. 반복 던지네. 이 모습을 나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자주 온다니까. 몬스터즈 옷 입고 던지는 영상을 나도 보고 싶은데 잘 없잖아요, 나는. 그러니까 항상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좀 그랬죠. 제 아직 못 보여준 게 너무 많아요. 아직도? 아, 아직 제대로 제가 마운드 위에서 제대로 못 보여줬잖아요. 왜냐면 시즌 1 때는 제가 두 번째 게임 선발 나왔는데 그때 뭐 부상이 있어가지고. 부상? 지금은 어떤가요? 지금은 완전 멀쩡하죠. 아니 올해는 안 아팠다니까요 진짜. 팔꿈치 아프잖아요 솔직히. 안 아팠어요. 관우님 옆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관우님. 제 이름 장원삼입니다.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. 내 이름 모를까 봐. 진짜. 내 이름 까먹고. 내 이름 까먹고 있을까 봐. 관우 백남아 13번입니다 이라고 막 그래 했다니까요. 저도 운동을 좀 자주 나오고 싶어서 2주 전부터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 어? 집을 네. 집을 해놓으려고요. 네, 훈련을 서울에 집을 얻으려고 하신다고요? 네, 알아보고 있습니다. 네. 후보군을 몇 개 지금 추려놓고 네. 이제 집을 얻으면 원삼이로 좀 데리고 있어야 되고 네. 끝이 골로 와야죠. 제가 이대현하고 신재한테 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너무 열이 받습니다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예. 네. 고민을 많이 했고. 예. 네. 유희관 씨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한 달 넘게 생각을 했던 건 야구 선수로서 팀에 네.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. 예. 네. 손 지금 네. 계속 말씀하세요.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나. 결정했습니다. 네. 같이 가기로.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나요? 예? 네? 네? 아니 잘릴 줄 알았죠. 이 집이 했던 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예? 원삼이하고 저하고 지금 통화하면서 지금 예? 둘이 지금 이제 날아간다고 지금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 성적이 이래가지고 지금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. 1년 더 같이 하기로 했어. 어휴, 체중이 싹 내려갑니다, 이제. 아, 올해는 진짜 제대로 한 번. 왜냐면 올해 또 제가 아닙니까? 짝수에. 네. 짝수에. 짝수에 잘 던지지. 아, 그렇죠. 짝수에 제가 원래 좀 잘 던졌습니다. 짝수에. 오늘도 여러 선들 미팅하고 스토브릭을 진행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유희관 선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최강 몬스터즈는 유희관 선수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.
멘트를 해주셔야죠. 그 말하면 눈물 나올 것 같아요. 최강야구 때문에 제가 두 번이나 오네요. 지난해 스토브리그랑은 다르잖아요. 지난해는 굉장히 잘, 지지난해는 굉장히 잘해서 기쁘게 왔었고, 올해 왔을 때는 사실 잘려도 그만인 거죠. 사실 뭐 야구 선수는 성적에 따라서 이제 재계약을 하고 연봉도 오르고 계속해서 야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, 사실 잘려도 뭐 이상하지 않을 만큼 뭐 제가 야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. 그런데 한 번 더 그래도 저를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감사드리고, 또 달라진 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이렇게 끝내면 안 될까요? 그냥 몸 삭감이 있습니다. 어디 감동적인 멘트로 끝내려고 포스트 가져와. 지금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기서 그냥 훗 그만두라고요? 이 친구 재치가 있는 친구네. 그만 두라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아, 아닙니까? 굉장히 후하게, 아. 후하게 했습니다. 후하게 삭감했습니다. 네. 본인이 알 겁니다. 일단 뭐 네,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. 다시 돌아온 네, 유익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, 노력해서. 본인이 어떻게 보낸 것 같아요? 총평을 해주신다면. 어떻게 던져야 힘을 좀 잘 쓸 수 있고 좀 야구 룰도 좀 많이 배우고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. 그때 사람들이 황성 지른 그때 그 기억나는 것이? 예, 진짜 온몸에 소름이 좀 많이 돋았던 것 같습니다.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사실 9회 때 갑자기 이제 감독님께서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좀 긴장도 좀 많이 됐는데, 그래도 이때까지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제공 한번 던져보자 하고 던졌는데 조금 제구가 약간 높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호성을 질러주신 것 같아요? 제가 어렸을 때 뭐 이제 뭐 조금 그래가지고 야구를 제대로 된 도전을 못 해봤다가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늦게 이제 야구에 이렇게 하겠다고 찾아와서 야구를 하니까 이제 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응원을 좀 더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네. 1년 동안 산동원 씨 바라보면서 제 생각은 사람을 육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웁니다 라는 생각을 단장으로서 했던 겁니다. 본인이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육성군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신 단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, 감독님이랑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확실히 생각 자체를 좀 많이, 의식 자체를 좀 많이 바꿔가지고 하루만 산다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MVP 탄 적 없죠? 네, 한 번. MVP를 타면
정식 선수를 입단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름이 된다. 너무 억울하네. 자, 네,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심장이 또 터질 것 같네. 심장이 터질 것 같아, 또. 심장이? 어때요? 긴장하는 게 좀 달라요? 훨씬 다르죠.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불안감이 한 80%를 차지하고 있죠. 작년은요? 작년은요? 작년에는 불안감은 그래도 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누구 와도 가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어떻게 지냈어요? 저 뭐 똑같이 지내요. 운동도 하고. 뭐. 네? 좋아한다고? 응. 왜 운동을 하지? 그냥 사람이라는 게 언제 또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. 네. 뭐 그냥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. 지난 3년부터. 타율이 거의 1할? 네? 거의 1할이 떨어졌네, 타율이. 93 타석을 들어섰었는데 작년에는 27 타석밖에 못 들어섰습니다. 거의 한 3배. 슬로잉도 떨어지고, 장타율도 떨어지고, 어페이스도 떨어지고. 다 하락이네요. 완벽히 뺏겼습니다. 네, 알고 있어. 뭐 이렇게 이거는 10대 0 스코어죠. 거의 100대 0이 100대 0이 100대 0이죠. 원톱의 새로운 포수 박재욱을 확인하셨습니다. 아, 재욱도 챙기네. 미용구 선수랑 장원삼 선수가 가장 마음을 졸이고 있거든요. 뭐 누구의 솔직히 말하면 누구의 탓할 필요는 없죠. 박재욱 때문에. 아, 그걸 재욱이 탓을 돌릴 이유가 없고 그냥 제가 조금 부족해서 감독님한테 믿음을 못 드리고 그게 좀 제일 크지 않았나? 그냥 누구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. 팀 내 포지션 경쟁은 있는 거 당연히. 네.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뭐 있죠? 1루도 있고 포수도 있고 지명타자도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뚫어야죠. 네, 맞습니다. 길이 없으면 뚫어야죠. 뚫어야죠. 제가 뭐 발악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 거는 맞습니다. 35 뭐 원 선수가 다이어트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정신적으로 어렵다는 입술까지 고쳐내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던 게 연출자로서의 솔직한 마음입니다. 그런데 그게 무슨 소설처럼 영화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. 그래도 1년 더 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도 1년 더 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용구 씨는 내년에도 최강구원 선수의 선수로서 뛰게 됩니다. 솔직히 생각했을 때 아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
뜻이 많았습니다. 실망감을 안겨드린 만큼 아까 말씀해드렸지 없으면은 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